085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은는 동사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 FPCB, 제조 판매 사업을 기반으로 매달 회로 기판, MPCB 레드용, 사업을 영위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로서 원스톱 서비스 생산 방식을 적용하여 차세대 소재를 이용한 특수 PCB 분야에서 모바일, 레드, 이트 분야의 부품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는 레드 PCB 사업 부문을 확충하고 고밀도 인터커넥터 사업 부문 자회사 설립. 기업 개요 -2000년 설립되어 연성회로 기판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소재 본사 및 공장을 운영 중임 -두산전자, 이녹스 등으로부터 원재료인 CCL, CL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LG그룹의 전자 계열사 및 삼성전기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주 뉴크리텍과 베트남 법인인 노플렉스 테크놀로지 비너 CO LTD, 비너 노플렉스 CO LTD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 주요 경쟁사의 FPCB 시장 철수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와 수출 판매 증가, 환율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기타 및 금융수지 저하와 법인세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 스마트폰 산업의 더딘 회복에도 자동차 전장화 추세 지속과 XR 시장의 성장으로 전장용 및 카메라용 FPCB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다.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뉴프렉스의 시가총액은 141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뉴프렉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37위입니다. 뉴프렉스의 상장 주식수는 2,445만 761 주입니다. 뉴프렉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뉴프렉스의 퍼은 15.5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4배, 28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8억 원, 15억 원, 17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4억 원, 26억 원, 144억 원입니다. 뉴프렉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2번지 28%이고 유보율은 343.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프렉스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89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뉴프렉스의 종가는 5,800원이며 주가가 뉴프렉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